아, 서정? 어이구. 어머,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어머, 왜 이렇게. 어머, 상진 오빠! 어머, 상진 씨. 아, 여기. 와, 좋다. 오. 됐나? 저도. 어, 써놨네. 제일 잘 팔리는. 네, 소영 씨가 진짜 야구져요. 이거 너무 잘해. 아, 맞아요. 어, 뭔가 이거 맞았는데요?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이거. 오, 사장님 약간... 혹시 이 책은 어디 있나요? 어,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고 약간, 있어요. 마음에 딱. 어, 나는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저 이거 사러 왔어요, 사실. 아, 진짜? 사실 딸한테 한번 오상진 보냈어요. 아, 진짜? 진짜? 이제 하선 씨한테 이거 선물 줘. 아유, 아니 아니. 근데 애기가 읽기 지금 딱 좋아. 그치? 딱 좋아, 딱 좋아. 우리 애기한테 아직 읽어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고른 건데 스위스로 전 멤버 성진아 씨가 쓰신 요거 커플이 돼가는 과정과 귀엽더라고요. 다음 책이거든요. 요거 그 선물해드릴게요. 제가. 아 정말요? 아 어머나. 아 저 이거 꼭 읽고 진짜. 근데 와이프 가게라 저도 결제해야 돼. 아 진짜 선물이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따가 어, 올라가 이런... 계시면 제가 뭐 마실 거. 아니 어떻게 사회성을 가르쳐야 되는지 요즘에 한 4살 때? 아 또 약간 공통으로 육아도 하니까 4살 때는 별로 다니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 미안해 오 이게 말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어때? 목소리 비슷해? 제대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엄청 비슷하진 않은데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냥 이렇게 할 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 다시 듣기로 들으니까 맞아, 맞아.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도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그런 거구나 약간 싶을 때가 있어. 어떻게 생일도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다. 87년 10월 22일. 어머, 어머. 그래서 핸드폰 뒷자리가 똑같아. 뭐야? 어머, 뭐야? 그리고 남편들이 성향이라든지 8살 차이가 나요. 맞아, 소영 씨도 그래? 평행이론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BTS 팬이에요, 조성 씨. 먼저 BTS 팬이었어. 맞아, 아미예요. 어머, 어쩜 이렇게 잘 맞지? 그때는 BTS가 이 정도 때는 맞아, 아니어서 맞아. 얘는 왜 아이돌을 이렇게 좋아하지 했는데 어느 순간 걔가 맞았구나. 원조야, 원조. 비슷한 게 많다. 없어요? 아 되게 되게 커피 원두를 볶아서 만들어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토끼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요즘 어디 건지 물어봐 빨리. 저희 되게 젊어 보이려는 시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 뭔지 알지 우리 집도 그런 문화분이 있어요. 영해 보여. 둘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사실 보고 싶었는데 드라마 촬영할 땐 아예 못 보니까 이제 드라마 끝나면 봐야지 봐야지 했는데 진짜 너무 달리는 거야 하선이가 이거 찍고 바로 이거 찍고 바로 요즘에 진짜 찍고. 몸이 한 세 개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 집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사실 육아가 제일 힘들지만 좋고 맞아 맞아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에서 집까지 우리가 제일 멀다. 주차장에 차를 내고 안 돼. 한 시간 정도 카페탕이네. 라디오 켜고 그냥. 엄마, 아빠들끼리 모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